자, 554번이요. 두 사건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했죠. AB가 서로 독립이면요. P, A 바 B는 P, A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독립이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B와 완전 관련이 없으니까 이게 뭐 여집합이든 원래 집합이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B, A 바 B 여도 P, A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AB가 서로 독립이면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P, A가 되는 거지. 그냥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P, B와 관련이 없잖아. 그래서 A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1에서 A 여집합 확률을 빼면 P가 된다. 이게 맞는 거죠. 네. 이제 되게 단순하지? 독립이면 서로 이제 여집합과도 관계가 없는 거야. B든 AB가 서로 독립이면 독립이고 이런 관계이다. 그러면 내가 A 합 B의 확률이라는 것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라는 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AB에서 A 교 B를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식대로 넣어주면 4분의 3, A는 4분의 1, B는 2분의 1 마이너스 P A 교 B니까. 근데 독립이잖아. 독립이면 어떻게 돼? A 교 B가 서로 곱하는 거죠.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P A 교 B에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게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4분의 3이네. 이미 아니네. 마이너스 8분의 1, 4분의 3. 이런 식이 나오니까 둘은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독립이 아니니까 근으만 답이네요.